우리나라에서 이제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발물까지 봤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속옷으로 만들어진 폭발물이 있습니다. 속옷? 네. 근데 속옷 폭탄을 어떻게 위협해요? 바지를 벗고 갑자기 이제 불을 붙이려고 계속 했는데 그알자 오늘은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과 함께합니다. 인천공항 테러 대응팀 윤재원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테러 대응팀 윤재원 반장님이 오늘 지각 테러를 하셨습니다. 지각 테러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오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 사실 어제 여객 탑에서 3층에서 네. 이제 성분 미상가루가 나와서 성분 미상가루? 네. 승객 중에 한 분이 자기 짐에 자기가 넣지 않았던 짐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가루에 이물질이 느껴져서 신고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나가서 탐지를 했더니 신경작용제 성분이 조금 검출이 돼서 후속 조치 작업을 하느라 바쁘신 거 아니에요? 오셔도 돼요? 지금 여기 촬영보다 지금 그게 더 급한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각을. 아, 네. 지각 변명 치고 상당히 장황하긴 한데 진짜인 거죠? 네, 진짜입니다. 아. 지금은 아주 뭐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 그래. 저희 사실 공항 하면 되게 좀 신비롭고 뭔가 들뜨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직업이 테러 대응팀이거든요. 네. 인천공항 테러 대응팀이 어떤 일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천국제공항공사 테러 대응팀은 일단은 크게는 폭발물 테러, 그리고 생화학 테러, 그리고 드론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 좀 하셨죠,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교과서적으로 답변이 막 네, 나오고 네. 있는데 그냥 풀고 네. 네. 본인만의 긴장 푸는 뭐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냥 하다 보면 풀리나요? 네, 하다 보면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특수부대 707대대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테러 대응팀에서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군에서 이제 대테러 업무를 하다 보니 좀 사명감도 생기고 해서 좀 더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항 또는 이제 육상경찰특공대 아니면 해양경찰특공대에 지원을 해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고 싶어서 제대를 했다가 이제 공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셋 중에 고민하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 중에 공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공항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계속 공항에 있습니다. 꼭 인천공항 테러 대응팀 하고 싶었다는 아니고 네. 셋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 네. 떠가지고 네. 다 그렇더라고. 저도 MBC 가고 싶었는데 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반장님 모신 덕에 네. 같이 볼 영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셋, 둘, 하나.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이제킹 상황이야.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이자선 폭파, 5초전 4, 3, 2, 1. 이게 영화 하이제킹이 1971년 대한민국 상공에서 여객기가 공중 납치됐던 여객기 납북 미수 사건을 모티브로 새롭게 각색을 거쳐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딱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랑은 다른 시선을 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되게 박진감 넘치고 실제였으면 정말 저랬겠다 할 정도로 되게 리얼하게 잘 표현했던 영화. 근데 보통 내가 하는 일을 다룬 영화를 보면은 네. 좀 깐깐하게 보잖아요. 네. 실제 전문가가 봐도 정말 리얼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테러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근데 이런 테러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놀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영화 초반에 또 한 건의 다른 하이제킹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도 1969년에 민간 여객기가 납북됐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각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나 보죠? 네, 그때는 이제 남북이 일단 불안정한 관계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중 납치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약 한 325건 정도 그러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보면은 하정우 씨 역할 태인의 네. 직업이 공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여객기가 이제 납북돼서 가고 있으니까 여객기 엔진에 발포해라. 부동사의 무단 월북 시도가 분명하다. 위협 사격 개시. 태인이 너 때문에 우리 국민 51명이 이북에 끌려갔다. 그때 왜 안수하냐? 승객들 때문에.
뭐던디 혼자가? 어머니 돌아가시니 형님하고 살라고요. 전 영화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그 시절에 좀 비행 문화도 좀 엿보인다 그럴까요? 항공 문화가 조금 선진화되진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항공보안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그 영화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어마샬이라는 항공보안관이 같이 비행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69년도에 있었던 납북됐던 항공기에는 그때 항공보안관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항공보안이 발전을 하면서 에어마샬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었습니다. 하이제킹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총기를 소지한 네. 보안관이 타기 시작했군요. 네. 근데 막상 지금은 보안관이 탑승을 안 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통 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우리 타잖아요. 네. 없던데요, 보안관? 아, 그거는 나라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달되어 있는 전문 승무원들 중에 이제 한 분을 기내 보안 요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기내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는 비행기 안에 승무원 중에 한 명은 테이저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어딘가에 테이저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숨어 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미국이나 일본,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총기를 가지고 위장을 해서 보안요원들이 실탄총을 가지고? 네, 실탄총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호주요? 네, 또 다른 나라도 일본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삿포로 갔을 때 못 봤는데? 외국 항공사를 타면 뭐 일반 승객과 제주항공이었나? 아, 그러니까 항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아,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아, 미국 가더라도 만약에 우리 국적기로 타면은? 네, 우리 시스템이고 네. 항공사의 운영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런 에어마샬들은 뭐 2시간 전에 항공편이 나오고 2시간 전에 무슨 팀? 항공편이 나옵니다. 자기 근무의 듀티 항공편이 나옵니다. 공항 근처에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보안관들한테? 네, 그날 근무인 급하게 알려줘요. 그것 또한 테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네, 정보가 새어나가면 하이제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사복 입고 가는 거예요? 네, 사복 안에 이제 권총을 휴대한 휴대하고 네. 승객 인척 앉는 거예요? 네, 승객 인척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탔던 뭐 일본 어떤 뭐 공항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델타 네, 델타 이런 것들은 어딘가 앉아 있는 거네요? 네, 누군가 내 옆에 있을 수 있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총 소지하고 맞습니다. 아, 몰랐어 이거.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말해도 됩니다. 비자 협정 때문에 필수로 거의 전 항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영화 보면은 이 하이제킹이라는 게 참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일어나고 말잖아요. 네. 그 낙치범 용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아무도 안 맞춘다. 육질! 이 조종사인 페인과 규칙을 협박해서 북으로 이제 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용대가 폭탄 가지고 협박용으로 이게 왜냐면 폭탄은 폭탄이지만 약간 그 황도 캔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행기 이륙하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그 폭탄을 터뜨려 버리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이게 기내 바닥이 뚫리더라고요. 네. 이 비행기는 되게 좀 탄탄하게 만들 텐데 네. 그 사진 폭탄 가지고 바닥까지 뚫릴 수가 있어요? 보통 또 비행기의 기체가 네. 튼튼하다고 다 생각하시지만 네. 비행기는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 기체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데 이제 지금은 밑에 수화물을 넣는 네. 이제 구역이 있지만 항공기 내에도 당시에 보면 항공기가 수화물 넣는 구역이 없는 항공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로 인해서 바닥이 구멍이 나는 그러한 효과를 낸 겁니다. 그게 좀 과장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네. 실제로 뚫릴 정도로. 네. 실제로 충분히 뚫릴 수 있었고 폭발에는 원래 3대 효과가 있는데 네. 네, 폭압 효과, 하염 효과, 파편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3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용대가 만든 폭발물은 수류탄과 같은 원리의 폭발물인데 이제 폭압 효과 때문에 항공기 기체는 구멍이 났지만 다른 효과인 파편 효과 때문에 수류탄도 파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아, 파편 맞아요. 네,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논산 조교했거든요. 아, 많이 적었어요. 네. 허리 수류탄하고
큰 폭압과 갱음이 나면서 파편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사상을 많이 일으키는데 다행히 용대가 만든 폭발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캔 재질의 네. 황도캔 같은 그런 재질의 네. 이제 그 폭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이제 파편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주변의 승객들이 다치긴 했지만 수류탄 같은 큰 위력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반장님은 이제 테러 경팀에서 상당히 다양한 폭발물을 봤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이런 폭탄, 이런 폭발물까지 봤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실제로 기내까지 통과한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으로 만들어진 폭발물이 있습니다. 속옷? 네, 속옷에 아예 폭약을 흡습시켜가지고 이제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흡습이 돼요? 폭탄이?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사실은 안 되는데 되게끔 하는 게 노하우고 기술인데 이제 보안 검색이 발전하면서 보안 검색을 돌파하려고 테러범들도 자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기내에서 잘 제압이 돼서 폭파 사건으로는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 테러범은 그 속옷을 입고 이제 테러를 하려다가 제압당한 거예요? 네. 근데 속옷 폭탄은 어떻게 저기 뭐 어떤 식으로 위협해요? 뭐 이렇게 바지를 벗고 갑자기 뭐 어떻게 위협을 하지? 이제 불을 붙이려고 계속 했는데 여기다가? 네. 본인도 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 본인은 어차피... 나는 죽을 네 죽을 각오를 하고 난 죽을 각오로? 네. 그 항공기 폭파 테러를 하려고 하면 원래 자기 입을 내놓고 하는 거죠? 내놓고 하는 겁니다. 네. 야, 참신하네요,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반장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항공보안법에 대해서 네. 거의 달달달 외우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장님도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뭐 뭘 걸렸다거나 갖고 가다가 네.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전에 다 준비를 재미없어요. 너무 다 그냥 다 이렇게 왜? 매운 것만 계속 얘기하시고 아닙니다. 홍보를 하는 입장으로서 저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아 너무 정석이라서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뭐 지나쳤지만 안전 보안을 위한 뭐 장치라든지 네.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공항에 이용하시면서 네. 쓰레기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쓰레기통 네, 크게 있지 않나요, 보통? 네. 네. 곳곳에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 기억나시나요? 동그랬던 것 같은데 동그랗지 않나요? 네 동그랗고 크고 맞습니다 동그랗고 크고 그리고 투명합니다 쓰레기통이 투명한 이유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86년도에 김포공항에 쓰레기통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테러를 한 거예요? 네 아부니달이라는 테러범이 중동 아랍 사람인데 폭발물을 설치해서 우리나라에서 폭발을 한 그런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발했어요 진짜로? 네 폭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철제 재질의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편 효과라는 것 때문에 철제가 이제 파편 효과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다치게 만들고 사상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명 재질의 비닐 재질의 쓰레기통이고요 그리고 혹시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공항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또한 이제 대테러 활동의 일원으로 청소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밀어내기 식으로 계속 그 쓰레기통을 확인하면서 비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자주 비우는 거예요? 네 자주 비워주면서 계속 확인을 하게끔 그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하게 한 것도 안에가 보이게 하기 위한 거고 네. 비닐로 한 것도 파편을 위한 네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진짜 영화 보시면서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뭐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학생 역할을 다 네, 그 배우가 있었는데 네. 되게 안타까웠었습니다. 아 그니까요. 네 용대가 이제 수류탄을 중학생한테 잡아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네. 이거 놓치면 터진다.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무서운 건지 사실은 이제 폭발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조교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수류탄의 위력을 잘 알기 때문에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을 조금 더 조치를 해서 제가 조금 편안하게 있게끔은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조치를 해요? 수류탄이라는 폭발물 자체가 작동 원리가 이제 압력이 해제가 되어야 폭발을 하는 폭발물인데 꽉 잡고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꽉 잡고 있는 손에 저였으면 뭐 테이프라든지 뭐 노끈 아예 안 풀어지게? 네, 노끈을 이용해서 안 풀어지게끔 잘 묶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더 무서울 것 같은데? 폭탄이 손에 묶여서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안 풀어지면 어떻게 나중에 막 하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를 믿으라고 충분히 안심을 시키고 안 터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 뒤에 그거를 좀 잘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테러범을 제압할 생각 안 하시고 이제 이 손에다가 묶을 생각 하신 거예요? 아니요. 나라면 테러 대원들이 나라면 정해서 묶어줬을 건데 조금. 아. 근데 용대는 어떻게든 이제 북으로 가려고 하고 어차피 우리 휴전선 넘었어. 이 북당이야. 그 말은 목숨 거나. 승객들은 다치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태인하고 규식은 어떻게든 이제 승객을 지키려고 하는지 극한의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자기 손에 달린 거니까 그 와중에 조종사가 느낄 책임감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테러범 용대 말을 최대한 이렇게 들어주면서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든 실제 상황이라면 반장님이 거기 있었다면은 이 나치홍을 어떻게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용대가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손을 주시하면서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할 거지만 하지만 그 협상할 의지가 없는 테러범이라면 즉각 사살이 원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내 보안관이면 즉각 사살을 오히려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즉각 사살이 원칙인 거예요? 다른 인명을 위해서 테러범을 사살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각 사살이란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좀 느껴지는데 이런 테러 현장에 나가는 게 두렵거나 무섭진 않으세요? 네, 저는 뭐 전혀 두렵지 않고요.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고 그 현장에 들어갈 때도 저희 팀원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왜 서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하신 선배들은 네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자식도 있으니까 내가 갈게. 난 해볼 거 다 해봤다. 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우리 같은 총각들은 이제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막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저희는 뭐 대화를 하고 막 전부 다 사명감 있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명감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 사명감이 없다면 사실은 이제 무언가를 지키는 일을 사실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또 그 할 저 할이 아니거든요. 네. 저게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할 저 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요 질문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 할 저 할이 하나밖에 없는 고정 코너 맛집 추천. 네. 예,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해요. 인천공항 근무자의 찐 맛집. 어디서 드시는지. 사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맛있지만 아시는 맛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도에만 있는 맛집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맛도와 순댓국이라고 그 좁은 영종도 안에 5호점까지 있는 먹어본 순댓국 중에서는 최고의 맛을 내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맛있는 순댓국집이었습니다. 와우, 알겠습니다. 공항 갈 일이 있으면 조금 일찍 가서 공항 바로 근처인 거죠? 네. 오, 먹어봐야겠네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고공 액션이 네. 진짜 뭐 탑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저희 작가는 또 보다가 마지막에 펑펑 울었다고 네. 또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여름에 어울리는 서스펜스 장르 영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6월 21일 개봉하는 하이제킹 여러분도 이제 극장 가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재원 반장님 오늘 그 할 줄 알 처음 나오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좀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불 끝나갈 무렵에.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사실은 뭐 언제나 해도 긴장이 많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좋아하는 강팬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잘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제 유튜브인 그날 저날에 나오게 돼서 되게 너무 의미 있고 되게 영광인 자리였습니다. 네. 저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네. 마침 이렇게 영화 개봉하는 김에 같이 영화이기도 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나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이야기.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뭐.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윤재원 반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